야, 이게 지금 화면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야, 역시나 잘리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표현을 한 거네. 와, 대박이네. 진짜 깔끔하고 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정녕 레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 준비했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을 준비했는데, 마블 중에서도 초대형 제품,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대하시고 궁금하셨던 녀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고 76269 어벤져스 타워 되겠습니다. 따크다. 지금 가벼워요. 왜냐하면 다 이미 조립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나 큰 초대형 제품이 또 마블에서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사실 헬리캐리어, 데일리 뷰걸 뭐 이 정도 이후에는 진짜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DC는 사실 건물 같은 것들, 조금 탈 것들 좀 신경 써서 많이 내줬었잖아요. 이번에 아주 네, 각 잡고 마블 어벤져스 타워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뭐 스타크 타워라고도 하지만 STARK에서 이제 뉴욕 전투하면서 딱 부서지면서 이제 네, 어벤져스 타워가 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가격대는 65만 원에서 100원 빠진 649,900원이고요. 피스 수는 무려 5,201피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피규어는 공식적으로는 31개. 뭐 제가 세봤을 때는 33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 어벤져스 타워는 예전에도 레고에서 출시가 된 적은 있습니다. 뭐 76038 어벤져스 타워 공격. 네, 그게 이제 515피스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76166 어벤져스 타워 전투. 그게 이제 685피스. 근데 키덜트들은 충족을 하지 못하는 치고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디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짝퉁 레고로 그 대형 제품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이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벤져스 타워가 나왔고요. 자,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뭐 앞쪽에 어벤져스 타워가 크게 길게 올라가 있고, 퀸젯과 레비아탄이라든지 체리엇이라든지 치타오리 종족들 이런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어벤져스 타워의 윗부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로키가 이제 드라마 로키로 가는 그때의 장면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고기 장면에서 네, 애프터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캡틴 아메리카 엉덩이를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벤져스 1의 헐크가 로키를 패대기 치는 이런 느낌까지 나와 뭐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스터에그 와 재미 요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본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화면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야, 역시나 잘리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이게 최선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카메라를 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뒤로 밀었는데도 여기가 잘리기는 하네요. 자, 여기 카메라 좀 많이 보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외관이 일단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깔끔하고 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정녕 레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가 무려 90cm에 달합니다. 가장 뭐 높았던 마블 건물 데일리 뷰글보다도 더 높은 느낌이고, 물론 뭐 어벤져스 타워 자체의 높이는 뉴욕에서도 꽤나 높은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도 탁 보이잖아요. 뭐 뉴욕 가서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다 CG예요. 자, 그러면 피규어가 아까 31개, 뭐 33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피규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네 줄로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1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세보니까 33개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윗줄은 이렇게 어벤져스 1의 멤버들을 해놨습니다. 헐크, 캡틴 아메리카는 두 명이죠. 왜냐하면 엔드게임 때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와 미래의 캡틴 아메리카가 만나니까요. 그리고 호크아이, 민소매를 입은 걸 보면 어벤져스 1 버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위도우와 토르, 그리고 닉 퓨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토니 스타크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마크6와 마크7이 있습니다. 근데 마크6 역삼각형 수트가 데미지를 많이 입고 타워에서 떨어질 때에 입혀졌던 엄청난 장갑의 마크7, 그게 이렇게 들어있고, 이 마크7은 이런 식으로 예, 비행 버전도 하나 들어있어요. 블록으로 꽤나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니 등의 붙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치타
카우리 4인방과 로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로키가 가시지만 이때는 진짜 정말 얄미웠죠. 맨 왼쪽에 우리 셀빅 박사, 아래쪽에 이제 워머신 있습니다. 워머신도 당연히 이쪽 열어보면은 제임스 로드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폐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닥터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트론도 마크 1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데미지 입은 모습들 잘 표현해줬고, 비전은 왠지 색깔이 코믹스 더스러운 느낌. 그리고 완다. 팔콘이 헤어스타일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머리를 제대로 올려쳤더라고요. 미니 앤트맨까지도 피규어로 쳤습니다. 엔드게임 버전에서 토니의 심장을 이제 멈추게 할 때 필요한 버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큰 앤트맨은 또 없어요. 대신에 와스프가 들어가 있고, 비전 날개도 그렇고, 네, 와스프 날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와스프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냥 뚜껑으로 따주는 거고요. 벗겼을 때에 와스프의 머리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 직원들 두 분 계시고, 이 친구가 네, 또 톤입니다. 숨겨져 있고요. 역시나 네, 기존의 토니 스타크의 헤어로 파츠 교환이 가능합니다. 알렉스 피어슨 국장이 있고요. 페퍼 포츠가 있고, 조금 생뚱맞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없는데 갑자기 웡이 있어요. 달갑진 않습니다만 케빈 파이기 형님이 이렇게 어벤져스 모자를 쓰고 커피를 또 들고 있어요. 피자. 그리고 더미. 이 더미는 사실 피규어로 칠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냥 넣습니다. 공식 이미지 보니까 예, 더미도 뭔가 피규어처럼 같이 한자리 차지하고 있길래 넣습니다. 이렇게 해야 32개고, 그 다음에 레비아탄. 뭐 요것도 피규어로 치면 총 뭐 33개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어벤져스 1도 그렇고 엔드게임 이제 4도 그렇고 로키가 뭐 거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구를 쓰고 공격 태세의 로키에서 투구를 벗기고 얘를 돌려줍니다. 헤드를. 그러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갑까지 채워주면 너무 귀엽죠? 이렇게 붙잡혀가는 그런 느낌의 로키입니다. 퀸젯은 뭔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쉴드 마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피규어 탑승 스케일의 퀸젯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기는 한데 얘는 어벤져스 타워 스케일에 좀 맞춰놔서 조금 작습니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퀴들도 다 있고요. 추진체들 뒤쪽으로도 다 들어가 있고 미사일 발사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작아졌으니까 피규어를 못 태우느냐? 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눕혀서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뭐 태울 수 있음의 의의를 두는 거죠. 아우 막 징글징글합니다. 이 피규어들도 이제 세팅을 하면 더 재밌겠지만 일단은 이 어벤져스 타워 알맹이 네, 이 외관과 내부 먼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건물 자체는 이쪽이 정문이어서 여기가 참 예쁜 것 같고 파리 에펠탑 근처에다가 네, 또 뉴욕의 상징 네, 이 친구를 전시를 같이 해놓을 예정인데 아래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외관 전체적으로 다 유리로 쭉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소화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정문 배틀 오브 뉴욕 메모리얼이라고 어벤져스 1 때 그 뉴욕 전투를 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로저스부터 클린트 바턴 요원까지 기리는 느낌. 소화전 뒤로 네, 이렇게 쓰레기통이 보입니다. 자, 이 녹색 쓰레기통은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거블 버블이라고.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이게 아마 뮤지컬 포스터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벤져스 마크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폐지 더미 같은 거 박스 더미 옆에 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스터 에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열어보면 이렇게 슈아마를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고 이런 팥불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고요. 거기 옆에 핌 입자를 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미션에 실패를 하고 더 과거로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핌 입자를 뭐 하나도 훔쳐오는데 그게 아마 여기에 이스터 에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네, 하늘색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위로 딱 올라갔을 때 여기 이제 퀸젯을 네, 올려놓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A 마크가 좌우로 들어가 있는데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뒤에는 뭔가 조금가 쓰레기통만 있어서 그럴까요? 뒷부분에 이렇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일까요? 그냥 새일까요? 어벤져스 마크 옆에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뜯어내면 일체형으로 내부 공간이 나오고 지금 여기 뜨는 부분은 1, 2, 3,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까만색 소파 옆에 지금 저게 아마 테서렉트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피규어 대비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쪽 사이드에는 나가는 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러시라고 자판기가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물론 위층까지 다 연결되진 않았지만 한층 한층 전부 다 표현은 해줬어요. 앞에 입구, 네, 인포메이션일까요?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도 보시면은 책상들이 최첨단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련된 느낌, 뭔가 리스트가 막 있는 느낌이고 네, 유리도 이렇게 위에 발라져 있는 느낌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두 개의 구성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위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가 엔드게임에서 그죠 과거의 자신과 만났을 때 그 유리기에다 작게 표현을 해줬고 보시면은 이런 유리 사이에 이렇게 깨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느낌. 뭐야 저기 까만색 지금 저거는 뭐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누울 자리를 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를 주면은 아주 멋진 디오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캡틴 방패 원래 서로 부딪히잖아요. 얘 방패 어딨냐?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지금 안쪽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인드스톤으로 뭔가 연고를 했었던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인드스톤이 보이고 지금 보면은 울트론이 자비스를 공격하는 거를 표현을 조금 해준 거예요. 아래쪽 의자 앞에 보면은 투명하기에 뭐 주사기 같은 거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아이언맨 마크 7을 연구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언맨 개발하거나 뭐 그런 느낌인데 더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주면 되는 거고요. 요 가운데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스티커들이 하나하나 다 이스터에그입니다. 안쪽 왼쪽에 맨 위로 보시면은 퀸젯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약간 뭔가 개놈 프로젝트 같은 거 DNA 같은 느낌. 아래쪽에 보시면은 MCU에서도 좀 등장을 했었던 록손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약간 기름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소화기랑 뭐 벤치 같은 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센터에 있는 게 마크 49 레스큐 수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I love you는 없지만 3000 아래쪽에 또 표시가 되어 있고 레스큐라고 써 있고 마크 49라고 써 있는데 이게 보니까 로마 숫자가 49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로키 그렇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아크 리액터까지 여기에 아이언맨 수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크 6 수트가 이렇게 데미지 입은 거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층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토닉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아이언맨의 모형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런 것들 서랍에 네 이런 귀여운 쿠키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이언맨이 좋아하는 뭔가 치즈버거를 이스터에그로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래쪽 서랍에는 이렇게 돈. 자, 이제 꽤나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뭐 감옥이라면은 뭐 감옥이에요. 근데 이게 그 헬리캐리어에 들어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도 표현을 좀 해준 것 같고 이렇게 로키가 처음에 갇혀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깨알 닥터 졸라 박사 네 여기 지금 아마 윈터 솔저에 나왔었던 그런 느낌을 또 여기다가 이스터에그로 놓는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신문인데 Who is the Iron Man? 이라고 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아쉬운데 여기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헐크가 이제 로키를 잡아서 이제 다 내려가니까 자기는 이제 못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 펀치 돼 있는 부분을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고 거기에 네, 헐크는 타지 마라 빨간색으로 그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느낌들. 그리고 5, 6, 7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니 뭐 환풍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폐기미까지 있어요. 지붕에요.
5층, 6층, 7층은 여기를 이렇게 빼주고 정사진 부분을 빼주고 위를 들어 올려주면 5, 6, 7층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층 한층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파란색 클리어 파츠인데 여기만 이제 약간 어둡게 조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응접실 느낌이기도 해서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을 준 것 같고요. 5층 쪽은 이렇게 퀸젯의 경납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 자체를 역으로 설계해서 네, 날개가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뭐 로디가 좀 쓸데없는 네,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막 스탠리 할아버지도 취하고 어벤져스 멤버들끼리 남아서 휴식을 취했던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더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퀸젯이랑 같이 더부살이를 합니다. 퀸젯 안쪽으로 보면은 뮬리르 보이시죠? 그리고 배틀 오브 뉴욕이라고 뉴욕 전투 그런 것들이 신문에 들어가 있고 막 예, 캡틴도 이 뮬리르를 들려고 하고 모두가 막 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캡틴 아메리카의 이스터에그가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이고 네, 뭐 위스키 칵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헐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비전이 좀 서 있잖아요. 토르의 망토를 보고 본인도 망토를 만들면서 여기에 약간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거든요. 이때만 해도 진짜 되게 강력한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여기가 어두워서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타워의 거의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그 로키가 톤이랑 막 얘기하고 뭔가 오브제들이 여기 진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세팅해 놓은 것은 어벤져스 코믹스 느낌의 만화책? 그죠? 코믹북?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나름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다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게 토니가 뭐 위스키 먹을래? 하면서 시간을 끌 때 약간 이런 계단이 있어요. 계단 느낌도 표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헐크에게 패대기 당했던 로키 네, 그 바닥에 남아있는 자국을 이렇게 또 스티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7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도 치타우리 세터를 또 여기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자비스라든지 그쵸 스캐닝을 하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나름의 뭐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 치타우리 세터 네,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황색 캔이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조립하면서 쌓아 올려서 고생했다고 주는 뭔가 보상일까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옆에 뭐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셀빅 박사가 스페이스 스톤을 이용을 해서 포탈을 여는데 깨알 스페이스 스톤이 있습니다. 귀엽게 잘했어요. 고증에 잘 맞고 물론 여기에 거품기를 이용을 했지만 여기에 세네가 당해 있는 셀빅 박사를 올려주면 됩니다. 셀빅 박사도 투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살짝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뭔가 세뇌당한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공간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블랙 위도우를 좀 이렇게 같이 두고 치타우리 셉터까지 두면은 문을 닫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뭐 쉽지는 않네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좁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규어들을 하나하나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를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 일단은 앤트맨도 필요합니다. 앤트맨 보면 바닥에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얘네들을 다 붙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건 로키를 차라리 두 마리를 넣어줬으면 네,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피어슨 국장님이랑 이렇게 조우했을 때 로키가 또 이렇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아니구나. 위에 패대기 처지는 그것까지 또 해야 되는데 하긴 뭐 그러면 헐크도 두 마리 필요하고 막 다 그러긴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안에 너무 귀엽죠? 실드 요원과 둘러싸여 있는 로키, 토니와 앤트맨, 피어슨 국장까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조박사 안에 넣고 캡틴 아메리카는 여기에 꽤나 귀엽죠? 그 위에 마크 6를 이렇게 위쪽에 좀 올려줍니다. 아, 잠시만. 여기 또 로키가 엄청 많이 필요하네. 4층에는 네, 로키 없으니까 토르 넣어볼게요. 요거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갖출 수 있게. 퀸젯을 빼주고 여기에 네, 여기 홋카이도 이쪽에 좀 넣어주고 안쪽에 그러고 보니까 브루스 배너 박사가 없네. 그렇죠? 배너 박사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니와 뭐 워머신과 이런 친구들 같이
자, 그리고 또 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블랙 위도우와 셀빅 박사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뭔가 네, 외롭지만 닉 퓨리를 넣어주면 돼. 아, 닉 퓨리 밑에 있어야 돼. 닉 퓨리는 이렇게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캡틴 마블기 호출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게 1층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헐크! 헐크는 위에 한번 올려보자. 헐크를 이렇게 해서 로키까지 이렇게 한번. 자,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친구들 뭐 널 사람들은 넣어놓고 나머지 좀 빼야 되는 애들은 좀 빼가지고 외부로라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예리한 분들은 혹시나 아셨을까요? 여기 중간중간에 십자 모양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봉 같은 것들을 여기 꽂아서 이제 외관을 조금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웡이 이렇게 슬링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탈을 네, 이렇게 열고 나오는 느낌. 얘가 그 소세지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피니티 워 초반에 돈이 없어서 뭐 참치 샌드위치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핫도그까지 이렇게 한번 꽂아봤고요. 토니 스타크와 마크 세븐의 이제 결합 장면, 그 어벤져스 타워 하면 딱 또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게 있고 그냥 똑바른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본인들 이제 취향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뭐 철저히 설명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뚜두두두 하면서 수트가 입혀지는 그 장면을 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레고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구장이 로키를 좀 이렇게 투구까지 씌워서 체리엇에 태우겠습니다. 치타우리 종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클리어 파츠를 원형으로 구부려서 건물을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주고 있습니다. 체리엇이 두 대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창문이 지금 깨져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여기를 빼서 보면은 헐크가 매달려 있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헐크를 위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벤져스 1에서 아주 강력한 네, 느낌을 줬던 이 헐크가 스매시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이제 블랙 위도우를 위한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블랙 위도우가 하기사 뭐 이거 뭐 공중제비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블랙 위도우는 이렇게 위에 두고 싶은데 그냥 치타우리 애들을 이렇게 하나 더 둘게요. 아이언맨 한 친구는 여기에 바닥에서 싸우는 느낌으로 한번 줘볼게요. 뭔가 이렇게 전투하는 느낌. 토르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 같이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레비아탄에다가 이렇게 끼울게요. 굉장히 명장면이죠. 헐크가 여기 타가지고 파츠들을 이렇게, 그죠? 딱 꽂으면은 토르가 그걸로 막 내리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들을 여기에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묠리르를 바깥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싸우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로 이렇게 워머신과 싸우는 느낌도 좀 주고. 처음에는 설명서를 좀 보다가 지금 그냥 막 합니다. 네. 치타우리 애들이 좀 귀하다. 오, 4명밖에 없으니까 좀 귀해. 애들 위에도 조금 싸워야죠, 위에도. 울트론이랑 비전이랑 좀 싸워주면 좋고. 이걸 표현을 한 거네. 와, 대박이네. 야, 이게 호크아이가 좀 어벤져스 1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그래플링건 같은 화살을 넣어가지고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갈 때 그 장면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케이트 비숍의 눈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또 이게 보이거든요. 멀리서. 그런 장면들도 기억나게 하는 느낌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귀여운데요? 좋아요. 전시를 이렇게 외관에다가 피규어들을 같이 좀 디오라마로 같이 전시해도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뭐 취향 차이시겠지만 전투하는 느낌을 같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깔끔하게 그냥 타워만 전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어벤져스 타워 초대형 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물론 뭐 65만 원이라는 네, 그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마블을 좋아하시고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념이 될 만한 뭐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께 보여드린 어벤져스 타워는 후니버전 스튜디오 레고존에서 네, 아주 센터에 멋있게 전시를 할 테니까 와서 또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